Times. 네, 핑크색 스트라토캐스터는 언제나 설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핑크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박수를 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이누 호스트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뭐 여기 계신 스태프들 다 똑같이 치렀지만 네. 저만 살짝 빠져 있었습니다. 예, 도망가셨죠. 네.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딱 이런데 영국인들 다섯 명이 있어가지고 바로 도망가셨죠. 네. 외국에 가면 뭐 중국 가면 뭐 호떡집에 불났다 그러잖아요. 네. 언어가 안 통하면 시끄럽게 들리죠. 와 영국 호떡집에 불났더만. 또 영국 영어잖아요. 네. 영국 영어. 영국 영어가 이제 우리는 미국 영어를 배우는 나라니까 네. 영국 영어가 잘 안 들려요. 아, 잘 안 들리고. 네. 아까 이제 그 다섯 명의 우리 그 라베아 팀이 이제 왔는데 라베아 마사드 기어 타임즈 쿼드 코텍스 특별 편을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게 먼저 갈지 그게 먼저 갈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 리뷰를 같이 진행하면서 지금 기력을 다 소진해가지고 아 이게 집중력을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 모국어에 대한 어떤 감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그 미국에 자주 놀러 가시잖아요. 예, 예. 놀러 가시면은 그래도 그때 이제 놀면서 어쨌든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 이게 확실히 영어를 쓰면서 노는 날에는 체력 소모가 더 빠르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약간. 예, 그리고 이렇게 액션이 많아. 아, 이거 어떡하냐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될 것 같다가. 아, 이거 어떡하냐고. 재미는 난데. 예. 장시간 하려면 좀 체력이 진이 좀 빠져요. 진이 맞아요. 좀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을 가도 네. 뭔가 약간 리조트 같은 데 가가지고 가끔씩 점원들이나 뭐 만나고 얘기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네, 쉬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네, 그런 일이 없는데 네. 약간 에너제틱하게 돌아다니는 여행에서는 이상하게 빨리 지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뇌를 네.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하면은 빨리 지치잖아요. 빨리 지치죠. 실시간으로 네. 계속 공부를 하고 네. 있는 거잖아. 계속 허기가 지는 거 같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포카리 스웨트를 연거푸 두 캔을 벌컥 들이마시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이제 이온을 좀 충전하고 다시 모국어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게 날씨가 무슨 고온 기후인가 봐요. 오늘 에어컨 틀었어요. 뭐 이렇게 입어도 땀이나. 저희 지금 3월 10일인데 에어컨 네. 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영하래요. 예. 뭐 3월 내 이 사계절 튜토리얼이 네. 한국의 모든 날씨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맨날 얘기하는 예전에 그 패럴림픽 때 네. 잠깐 들어왔던 외신 기자가 2월 중순에 들어와서 3월 중순에 나갔는데 영하 20도부터 영상 20도까지 40도를 경험하고 나가시면서 이 나라는 대체 뭐냐라고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까 왔던 그 영국 분 다섯 명의 청년들도 월요일 날 가면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바로 여기 왜 이래? 지금 따뜻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크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면 너는 어떤 기타를 쳐? 무슨 네. 기타 좋아해? 팬더 치니? 이랬고 사실 난 팬더 싫어. 이라고 했더니 진짜 이러면서 엄청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네. 기어 리뷰하는 사람 중에서 팬더 기타 안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호스트. 그 진짜로 약간 눈빛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네. 왜지? 농담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저는 팬더 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거 영국제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영국제는 마샬이지. 마샬이지. 이건 미국제죠. 네. 미제입니다. 미제. 네. 57 스트라토캐스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팬더를 지금까지 소유를 안 했지만 뭐 제가 팬더에서 딱 하나의 기타를 가진다면 전 무조건 57이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를 이거 하나 근본, 예. 근투더본. 예. 그래서 제가 가장 팬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타. 네, 57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엘릭이고요. 676만 원입니다. 예전에 썼던 57들을 좀 볼게요. 네. 57도 그때 당시에 이제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 네. 모델 했었던 게 82.5점 나왔고요. 많이 나오죠. 선생님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언젠가 57은 진짜 산다. 네, 제가 맨날 이런 한줄평을 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57 했던 게 82.5. 제일 좋습니다. 내 마음 속 커샵 1등. 저는 맨날 57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또 랠리 이거는 가장 저렴했었을 때 600 언더일 때가 있었어요. 물론 2년 전이지만 그때 81.5가 나오고 선생님은 빨리 사십시오. 네.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빈티지는 바로 이것. 네. 그리고 또 같은 해에 나왔던 500만원대에 네. 57이었는데 이건 83 나왔고요. 조미료는 전부 미원, 메이플은 전부 57. 네. 선생님 이렇게 주고 네. 저는 57에 35, 35합니다. 이렇게 57에 35, 35합니다. 네. 이렇게 드렸고요. 뭐 줄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그냥 우리가 이걸 얼마 좋아하는지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게 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그런 테크니컬한 한줄평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뭐 어불성설이에요. 네, 무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57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같이 리뷰해볼게요. CZ 56
63228 모델이고요. 네. 676만 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뜰레는 79mm고요. 투피스 셀렉트 헬더 렐릭 그리고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퍼터스 메이플랙 위드 57 네 스타일 소프트 V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에 본넛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메이플 통넥이고요. 지판 공률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0mm 내로 톨프렛에 핸드와운드 팻 50 스피커,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그리고 팻 50 와이어링 5A 픽업 셀렉터고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들어볼게요. 야, 좋다. 이거 미들 픽업 이렇게 바꾼 사람 그 참 상 줘야 돼 이거. 아, 미들 픽업이 참 좋죠 이게. 네. 말이 필요 없는 JCM 900이고요. 아, 800이고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아이. 듀얼리스트 좋습니다. 아, 레락. 너무너무 잘하는 소리들 마사겐. 야, 아, 기대됩니다. 미국과 영국의 네. 조화 콜라보. 네. 야, 마사겐. 오, 네.
진짜 껄쩍지근하네요. 네, 어우, 껄쩍지근. 야, 어떻게 이렇게 껄쩍지근하지? 어우 좋습니다. 톤 메이킹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좋다. 서스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할까 기타가. 그런 매력으로 치는 거죠. 네, 뭐 그렇죠, 뭐. 오치를 누가 친절하길 바라고 사나요? 내가 잘해야지. 야, 네. 너무 짧아. 아이. 자, 그럼 네 반...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까지 모니터 잘 해봤습니다. 네. 뭐 매번 의미 없는 한 줄평이지만 예, 선생님부터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주겠습니다. 진짜 좋죠? 이렇게 줄 게 없어. 진짜 좋죠? 진짜 좋죠? 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밑에서 나는 팬더를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 얘를 예. 보니까 또 갖고 싶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기타입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동점입니다. 네, 사운드, 가성비, 디자인 다 다른데 돌고 돌아서 결국엔 같은 동점. 점수. 자, 이렇게 오늘도 57은 57했다. 네, 57,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7 스트라토캐스터 676만원짜리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맥카티 삼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드 맥카티 삼형제 에피폰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58 코리나 플라잉 V하고 그리고 58 코리나 익스플로러. 저게 제가 만져봤는데 엄청 가벼워요 기타가.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네. 출시 연도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 당시에 저런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놀랍죠 이런 거. 그렇죠. 더 놀랍죠. 네. 이거 54년도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58년도인데 네. 불과 4년 차이에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이게 지금 54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5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저 삼형제 중에 모더는 망했지만 집 나간 자식이 됐지만 저 투탑은 뭐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타고 다닐 때 전기차 타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물론 다음 시간에는 저 50 뭐 이제 에피폰으로 준비됐지만 네. 50년대를 양분했었던 팬더와 깁슨의 네, 그렇죠. 경쟁 구도 같은 걸로 다음 시간에 전기차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